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어 금년 한 해를 안보해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사 이 시간도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속빈 강빈처럼 쓸모없고 무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굴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근거 삼아 권위를 무시하며 주관자들을 무시하고 비방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조차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업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거짓 선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만 이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대낮부터 호색하고 방탕하게 즐깁니다. 심지어 성도의 교제 식탁도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멀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발람의 예를 들어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며 악한 꾀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생각했지만 말 못하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들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불효한 삶을 빠져나온 이들을 더 큰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짓 선생, 그들은 있으나만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혹 말씀을 소유하고도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둥그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의의 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주의 은택을 기억하며 말씀의 훈련을 통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